강조하며 다음 주인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라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모레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을 벌입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립니다. 윤 총장은 감찰 기록을 보여주고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1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주장에 민주당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라고 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전국 확산 조짐입니다. 경기 여주 양계장에서 오늘만 닭식 9만 마리가 긴급 살처분됐고 전남 영암과 충북 음성에서도 120만 마리 넘게 살처분돼 농가 시름이 깊어집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해 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